권천싱 선수는 계속 개가를 해보네요. 네,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사실 바둑이 변화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네. 그냥 쑥쑥 두어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. 이대로 오늘 장고대국이 끝이 난다면 현재까지 1위였던 서귀포 70리가 1위의 자리를 다시 내려놓고 2위로 물러서야겠습니다. 서귀포 70리가 패한다면 다른 3승 1패 팀들이 있기 때문에 2등이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. 그러겠네요. 지금 또 다른 3승 1패 팀이 서울사이버호로와 부안 공소소금인데요. 현재 8승, 개인 승수가 8승, 6승씩을 하고 있는 두 팀. 이 두 팀의 대결이 또 내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네, 그 대결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 네. 상위권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할 것 같고 부안 공소소금이 올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곰소소금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네,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네, 서울사이버호로와 부안 곰소소금의 경기는 내일 진행이 되고요. 장고대국 이제 공배만이 남아 있습니다. 네, 마지막 공배는 100이 메우게 됐네요. 두 선수 모두 사석이요. 네, 두 기사 모두 집이 정말 큰데 사석이 그만큼 또 많아요. 네, 사석이 뭐 사석 통해서 흘러 넘쳐가지고요. 아래로 쏟아졌습니다. 대략 느낌은 한 300수 정도는 둔 것 같은데요. 그 정도 될까요? 공백까지 다 하니까 311수네요. 네, 그만큼 이대국 재밌기도 했었고 치열했죠. 네. 그래프가 정말 왔다 갔다 아주 어렵고 치열한 바둑 보여줬습니다. 사석을 다 메우니까 양쪽 모두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. 자, 지금 돌이 하나가 덜 메워졌는데요. 흙이 25집인가요? 네, 백이 26집, 반면 한 집을 백이 남겼습니다. 네, 그러면 7집 반이 되겠네요. 장고대국도 끝이 났습니다. 포항 포스코 케미칼의 왕청신 선수의 승리입니다.